중국인들은 외국만 나가면 말도 안 되는 민폐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 자국 내에서도 민폐 행동들을 많이 일으키고 다녀 웬만한 것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민폐 행위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펼쳐지는데요. 중국인들의 이런 민폐 때문에 참다 못한 일본의 한 해변 용품 가게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에게만 10배의 파라솔 대여료를 요청한 적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큰 논란이 되었으나 네티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이해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고 하죠. 대부분 외국에서만 있었던 일이라 중국인의 민폐 행동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것일까요? 지난 6월, 제주도에서도 이런 중국인들이 민폐 행동이 발견되었는데요. 정말 외국 영상에서만 보던 길거리에서 배변하는 장면이 실제로 촬영된 것입니다. 심지어 옆에는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나 아이의 행동에 신경도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너무 자연스러운 그들의 행동에 주변인들이 말렸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신고까지 했으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들이 사라지고 난 후였다고 하죠. 이렇게 중국은 상식을 벗어난 민폐 행위로 많은 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기본적인 민폐 행동을 넘어서 진화까지 하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새로운 민폐 행위로 프랑스가 들썩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는 중국에서도 화제가 되며 언론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건은 얼마 전까지 세계인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프랑스의 파리올림픽 시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물론 당시 중국인들이 많은 민폐 행동을 했기에 파리에서는 곤란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폐 행위의 주범들은 여느 관광객들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한 호텔에 체크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조용히 지나간다면 그들이 아니겠죠. 어째서인지 한참 동안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일행 중 한 명이 객실로 가려는 일행을 붙잡았는데요. 그런데 어쩐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망국기가 걸려있는 경우 어딘가에 우리나라 국기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짐을 풀고 천천히 찾아볼 수도 있는 일인데요. 어째서인지 그들은 망국기에 중국 국기가 없는 것을 단언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더군다나 저 많은 국기들 중에 중국 국기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한순간에 찾아낸 것일까요? 체크인을 하는 동안 봤다고 하더라도 구석을 다 살펴봤다는 건데 그럴 시간이 있었던 걸까요? 이들은 로비에 걸린 망국기 중에는 중국 국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함께 식당까지 살피며 중국 국기를 찾아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찾아내지 못했고 이는 좋은 구실이 된 듯 했는데요. I'm Chinese. There is the Olympic Games, the flag, right? But you see, have the North Korea. 我看那酒店不是中文的吗？你订的？ 对呀。 그들은 이 상황을 더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직원에게 계속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China in the Olympics is the number one. Number one, yeah, I know. There's no flagging here. That's a shame, I know. That's a shame. 올림픽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그의 모습이 왜인지 부럽지 않은 건 저뿐일까요? 이렇게 틱톡커가 난리를 피우는 와중에도 해당 직원은 오히려 단호하게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 했는데요. 심지어 자신들의 지인들을 해당 호텔까지 불러들여 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해당 직원으로부터 좋은 건수를 하나 잡게 되는데요. Chinese hotel? It's a Taiwanese. It's a Taiwanese. Taiwan? Taiwan hotel. Yeah, it's a Taiwanese.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그들에게 대만 호텔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으니 그들은 더 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애국심을 강조하는 콘텐츠가 인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기회에 애국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해당 호텔에 중국 국기를 걸려는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중국 국기를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 자신들이 가져온 것이라도 걸어달라며 호텔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직원은 틱톡커들에게 차분한 어조로 자신은 호텔의 장식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거절했는데요. 막무가내로 호텔에 요청하던 그들은 도저히 이곳에서 잘 수 없다며 예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I'm sorry, I don't want to. Okay.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호텔은 당일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호텔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은 온갖 화를 내며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끝나기만 했다면 민폐라는 말은 붙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나라 국기를 가져왔는데도 걸어주지 않는다면 화가 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이런 욕으로 끝을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국 컨셉을 잡았으니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인데요. 해당 호텔의 상사가 사실은 중국 국기를 떼라고 했다며 내부 고발자까지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호텔에 꾸며진 망국기를 마음대로 떼거나 붙일 수 있는 것은 호텔의 소관입니다. 그와 더불어 체크인을 하지 않겠다며 환불해달라고 하는 것도 민폐행위에 속하는데요. 틀림없이 예약할 때 당일 취소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체크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바로 애국심 하나로 묶어서 민폐행위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낸 것인데요. 더군다나 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 누군가의 제보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하루 만에 찾아서 그것도 해당 호텔에 대한 정보를 캐냈다는 것이 말이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대만 호텔이었다는 사실을 틱톡커들이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대만 호텔이 뭐가 어떻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듯한데요. 대만과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애매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이 중국에게서 독립을 원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드러내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불과 몇 달 전 대만의 독립을 애둘러 표현한 나이칭도 총통의 말에 바로 포위 훈련을 들어갔을 정도로 중국은 대만에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부르짖으며 대만이 독립에 대한 시도가 보이면 즉시 무력으로 압박을 가할 정도인데요. 그렇기에 중국의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 대만 호텔의 운영진이 중국 국기를 일부러 뗐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화제거리가 될 만했습니다. 덕분에 국기로 시작했던 문제가 틱톡커를 완벽한 애국자의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든 것인데요. 자신의 모습을 애국자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해당 틱톡커는 프랑스에 있는 화교들까지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해당 일에 대해 논의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냈는데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애국자인 것처럼 움직여댔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해당 틱톡커는 중국 대사관까지 인정한 애국 의거가 되었는데요. 네티즌들은 대만은 자신의 뿌리를 기억해야 한다. 당신이 바로 애국자다 와 같이 대만에 대한 혐오와 함께 틱톡커를 영웅시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모습을 칭찬하는 영상들과 더불어 외국인조차 그를 본받아야 한다는 영상까지 올라왔는데요. 你能想象吗？一家位于巴黎的酒店竟然单干公然侮辱中国的国旗和尊严。面对这种挑衅，中国人绝不沉默。 어쩐지 영상을 보시면서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은 AI 기술로 만든 외국인인데요. 애국심을 더 고취하기 위해서 외국인인 척하면서 중국인들의 행동을 칭찬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틱톡커와 네티즌들처럼 비뚤어진 애국심은 한 사람만의 소유물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세계 곳곳에 꽂힌 중국 국기만을 따로 모은 영상이 인기일 정도로 애국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나이 불문하고 해당 영상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보라고, 언젠가 세계가 통일될 줄 알았다니까. 전 세계에 붉은 깃발이 꽂힐 것이다. 이런 댓글들을 남기며 민폐와도 같은 애국심을 폭발시키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애국심을 다른 곳에서도 발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모든 세계에 중국 국기라도 꽂고 싶었던 것인지 다른 나라에 관광을 갔다가 망국기에 중국 국기가 보이지 않으면 민원을 걸어댄 것인데요. 심지어는 앞선 틱톡커 영상이 화제가 되자 망국기가 아니더라도 호텔에 중국 국기가 걸려있지 않으면 걸어달라며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횡포는 한국에서도 벌어지기 직전인데요. 제주도에 관광을 온 중국인들이 어째서 제주도에는 중국 국기가 곳곳에 없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SNS에 올라오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신들이 여행을 갔던 많은 나라에서는 곳곳에 중국 국기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나마 아직까지는 중국인들이 중국 국기로 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없어서 한국 내에서는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민폐 행동은 항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기만 가지고 난리를 부리는 줄 알았더니 중국어와 관련된 민폐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것은 중국인데 어째서 다른 나라는 중국어가 아닌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다.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나라가 진정한 나라다. 자신들의 언어에 대해서 특출난 애정을 보이며 해당 망언을 끊임없이 뱉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꼭 짚어 자신들과 가까운 나라는 대부분 중국어를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전혀 중국어를 할 수 없다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은 바깥에서도 통용되는지 어느 나라를 가든 중국어로만 소통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덕분에 그들이 어째서 민폐나라라고 불리는 것인지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중국인이 한국으로 관광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선 영상처럼 민폐 행동이 점차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통용되지 않도록 한국에서도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